네, 저희가 오전에 했었던 것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그 컨텍스트 파일이 있었어요. 컨텍스트 파일이 있는 위치가 어디였었냐면, src 메인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웹앱 밑에 웹인프가 있어요. 웹인프가 있고, 컨텍스트는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갑니다. 스프링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루트 컨텍스트와 서블릿 컨텍스트 두 개의 컨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저희가 오전에 그 수정했었던 부분은 루트 컨텍스트.xml이었었어요. 이 루트 컨텍스트.xml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직접 객체들을 생성하고 직접 관리하는 그런 자바 객체들을 설정해 주는 파일. 그래서 데이터 소스나 SQL 세션 혹은 서비스 레이어 혹은 퍼시스트 레이어의 그런 자바 빈들을 계층에 그런 자바 빈들을 생성하기 위한 코드, 생성하기 위한 코드를 만들어 주는 곳이 루트 컨텍스트 XML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빈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빈. 그러면 여러분들은 빈이라고 하는 것을 자바 객체, 메모리에 생겨난 인스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만들었던 자바 빈은 뭐냐면 그 데이터 소스 자바 빈을 만들었어요. 데이터 소스 자바 빈을 만들었고 아이디를 DS라고 했었습니다. 생성하는 클래스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JDBC 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브 매니저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했고요. 생성할 때는 오라클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고, 접속할 수 있는 URL,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가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XML로 작성되어져 있는 부분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이디 부분으로 변수가 선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서 생성자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프로퍼티들은 세터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et driver class name, set URL, set username, set password라고 하는 세터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생성된 객체의 멤버 변수들의 값을 설정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게 그런 과정이고요. 데이터 소스가 있어야 그 다음에 무엇을 생성할 수가 있냐면 SQL 세션 팩토리라고 하는 걸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세션 팩토리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얘는 SQL 세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줄수 있는 공장 클래스, 팩토리 클래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거는 뭐냐면 SQL 세션이라고 하는 거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걸 왜 생성하는지는 이따가 보시면 SQL 세션이 이렇게 편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아시게 되고, 일단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SQL 세션을 만들어 줄수 있는 팩토리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아이디를 클래스 이름에서 첫 글자를 소문자로 바꿔서 변수처럼 변수 이름이 SQL 세션 팩토리다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생성해야 될 객체는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에 있는 마이바티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SQL 세션 팩토리 빈이라고 하는 걸 생성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 위쪽에 제가 주석을 오전에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거는 무슨 코드랑 똑같은 거냐면 세션 팩토리 SQL 세션 팩토리라고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수가 선언된 거고 여기에 생성자를 여기 클래스 속성에 있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객체에서 세터 메서드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세터 메서드를 부르는 거냐면 첫 번째는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set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거를 호출하면서 여기에 DS라고 주는 거예요. 이 DS는 뭐냐면 DS는 위쪽에 있는 이 녀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코드들이 뭐 밑에 있는 것들은 더 그 안 써드려도 되겠죠. 프로퍼티가 밑에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성된 객체에서 set config location, set mapper location 해가지고 세 개의 멤버 변수들의 값들을 전부 다 설정을 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시작이 되면서 스프링 컨텍스트가 쭉 올라오면서 그때 얘네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이 컨피그 로케이션이나 매퍼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들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멤버 변수의 값들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내용은 비어 있지만 XML 파일 두 개를 우리가 추가를 했어요. XML 파일 두 개를 추가한 위치가 어디였었냐면 클래스 패스는 리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소스 바로 밑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리소스 밑에 이렇게 보죠. 밑에 보시면 마이바티스 컨피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컨피그 로케이션. 여기가 그 다음에 매퍼 로케이션은 그 하위 디렉토리 밑에 뭐가 있냐면 보드 매퍼. 여기도 아직은 내용은 비어 있어요. 보드 매퍼. 그래서 리소스 밑에 매퍼 디렉토리 밑에 XML 이런 식으로 두 개 XML 파일이 있는 위치를 지정을 했어요. 파일을 열어보시면 마이바티스 컨피그는 이렇게만 만들어져 있고 안쪽이 하나도 없이 비어 있어요. 여기를 DTD라고 얘기합니다. Document Type Configuration, Document Type Definition, DTD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Document Type이다. 그런 의미고 boardmapper.xml을 보시면 mapper라고 하는 도큐먼트 타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코드는 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온 거죠. 예. 그 마이바티스 홈페이지를 가보면 마이바티스.org를 가보시면 configuration xml 파일은 dtd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mapper xml 파일은 dtd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게 mybatis.org에 있어요.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왔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mybatis.org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왔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config dtd, 그 다음에 여기가 mapper dtd. 그래서 여기서 복사한 내용을 XML에다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XML에다가. 그리고 매퍼 파일인 경우에는 매퍼라고 시작하고 매퍼로 끝나면 되고요. 컨피그 파일인 경우에는 컨피그레이션하고 컨피그레이션으로 끝나면 돼요. 여기까지가 있으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이 빈 설정을 보고서 객체를 생성해줘요. SQL 세션 팩토리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주고 생성된 객체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주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스프링을 사용할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주입을 받으면 돼요. 서비스 객체.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는 DAO를 사용할 거잖아요. 서비스 클래스에서는 주입해 주세요 DAO를 이렇게만 선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DAO에서 SQL 세션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DAO에서 SQL 세션을 주입해 주세요라고 선언만 하면 돼. 이게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사용하려고 하는 클래스에서
객체를 사용하려고 하는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필요로 하는 곳에 자동으로 객체를 할당해주는 방식으로 객체의 생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 이게 의존성 주입이고요. 그래서 그 객체를 관리하는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제어가 역전이 됐다. Inversion of contro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의존성 주입을 제공하는 제어의 역전을 제공하는 컨테이너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의존성 주입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의존성 주입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노테이션 하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 테스트 결과 밑에 보이시겠지만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변수를 선언했을 뿐인데 변수를 선언했을 뿐인데 초기화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서 어떤 값을 넣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어떤 값을 넣은 적도 없는데 단지 앞에 auto-wired 자동으로 엮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와이어라고 하는 단어가 철사고 와이어드 그러면 철사로 꽁꽁 묶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묶어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변수하고 객체하고 철사 가지고 연결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데이터 소스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 SQL 세션 팩토리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전에 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SQL 세션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SQL 세션 팩토리 객체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였었냐면 SQL 세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로 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SQL 문장을 실행시키거나 리턴 값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는 SQL 세션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까요? 객체 설정이라고 하고 세션 팩토리는 그 SQL 세션을 생성하기 위한 객체, SQL 세션을 생성하기 위한 객체다. 이거는 위쪽에다가 써도 될것 같긴 하군요. SQL 세션 팩토리 객체라고 하는 것은 SQL 세션을 생성하기 위한 객체고 이제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뭐냐면 SQL 세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SQL 세션 객체 설정인데 이 SQL 세션 객체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SQL 세션 객체가 하는 일은 실제로 SQL 문장을 실행해 주고요. 실행하고 그 결과 처리를 담당을 해줘요. 이따가 보시면 우리가 테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렉트 같은 경우에 전체 검색을 하게 되면 원래 전체 검색의 결과는 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에서 이그제큐트 쿼리 하게 되면 리턴 타입은 뭐였었어요? 리턴 타입은 리절트 셋이었죠. 그럼 우리는 그 리절트 셋을 가지고서 반복문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반복문 안에서 뭐 보드의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거나 뭐 유저의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거나 그렇게 처리를 했었죠. 그렇죠? 이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기억나셔도 안 나시는 것처럼 아무 말 없으신 거죠?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을 빌려오고요.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을 빌려오고 커넥션이 있으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완성하면 SQL 문장을 이그제큐트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 이그제큐트에 실행한 SQL 문장이 셀렉트 문장이라면 그 결과는 result set이에요. 그러면 결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복문 안에서 result set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array list로 생성을 했었죠. 이 과정 생각나시죠? 이 과정이 똑같았잖아요. 그죠? 다른 SQL 어떤 문장을 쓰든 이게 이 과정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게 SQL 세션입니다. 이따가 보시면 굉장히 쉽게 끝나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쪽이랑 비슷해요. 빈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빈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도 뭔가를 찾을 수 있으려면 ID 속성을 주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SQL 세션이라고만 할게요. 자, 이 세션을 만들 수 있는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클래스는 org my batis spring일 거예요. spring 안에 SQL 안 보이죠? 여기는 그냥 할게요. SQL session templat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SQL session template. 그 다음에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는 한데 destroy method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를 일단은 clear cache라고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프로퍼티가 아니라 constructor arg를 할 거예요. constructor arg에서 프로퍼티랑 비슷하게 name 속성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속성을 줄 거냐면 ref 속성을 줄 거예요. name 부분은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시면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SQL session factory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걸 쓰시면 되고 ref. ref는 ID 값을 써주는 거예요. SQL session factory를 찾을 수 있는 argument를 써주는 건데 이거를 위쪽에 있는 아이디 있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규먼트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생성자의 아규먼트 이름이 SQL session factory고 거기에 넣어줄 값은 SQL session factory 객체를 찾아서 넣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문장은 자바 코드로 하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어떤 자바 코드를 실행시켜 주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실행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SQL session 변수 이름 SQL session은 생성자 SQL session template 그 다음에 여기 argument 자리에 SQL session factory 이런 코드를 실행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퍼티와 디스컨스트럭터 아그의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은 빈에서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생성자를 호출한 다음에 생성된 객체에서 setter 메서드를 호출할 때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constructor arg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생성자를 호출하는 시점에서 argument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게 constructor arg라고 하는 태그예요.
두 개가 약간 쓰임새가 프로퍼티하고 컨스트럭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빈을 만들고 프로퍼티를 설정해야 되는 경우는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세터를 통해서 설정하는 경우고요. 컨스트럭터 아그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생성자가 디폴트 생성자가 없고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컨스트럭터 아그를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디폴트 생성자도 있고 세터도 존재하고 그러면 프로퍼티를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컨스트럭터 아그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얘가 생성되는지까지는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생성을 적어주셨으면 다시 데이터 소스로 오세요. 데이터 소스 테스트로 오시면 자, 여기서도 오토 와이어드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프라이빗 변수 선언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SQL 세션이라고 하시면 돼요. SQL 세션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도 얘네들 여기 이거 주의 파켓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이 클래스에서 직접 SQL 세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생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객체를 이 자리에다 주입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 우리가 만들었던 루트 컨텍스트 XML이 여기서 우리가 그 잘못된 설정이 없었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주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logger.info 메서드를 사용할 때 SQL 세션이 실제로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옆에서 출력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실행해 볼까요? run as junit test. 네. 자, 보시면 아마 이렇게 세 개가 출력이 됐을 거예요. 데이터 소스 주소값, SQL 세션 팩토리에 대한 주소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SQL 세션 템플릿에 대한 주소값.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으면, 아, 우리가 루트 컨텍스트 XML을 제대로 설정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여기까지 다 잘 되십니까? 여기까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DAO나 모델 클래스나 DAO 클래스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안 되시는 분? 에러 나시는 분 있으시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세요. 잘 되시죠? 루트 컨텍스트 XML에서 주석 하나만 더,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루트 컨텍스트 XML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자바빈들을 설정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런 자바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데이터 소스나 SQL 세션이나 서비스 혹은 퍼시스턴스 레이어의 자바빈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자바빈들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관리하는 자바빈들은 자바빈들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이다? 의존성 주입을 위해서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서 생성하고 관리된 녀석들만 이 컨텍스트 XML에서 만들어진 객체들만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주입을 할 수가 있다. 오토 와이어드나 오토 와이어드 또는 인젝트 어노테이션 어노테이션이 설정된 변수에 자동으로 주입된다. 이게 루트 컨텍스트 XML을 만드는 목적이다. 여러분. 네, 되셨습니까? 다들 잘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SQL을 실행하는 문장은 SQL 실행을 하는 문장 얘가 SQL 실행하는 문장을 가지고 있고요. 얘가 어떻게 SQL 문장을 실행할 수가 있냐면 일단 그거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보여.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모델 객체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MVC 디자인 패턴에서의 모델이에요. MVC 디자인 패턴에서의 모델. 일단 기본적인 설정은 다 된 겁니다. SQL 세션을 사용하기까지 위한 기본적인 설정은 다 끝난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다시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어디다 만들 거냐면 자바 리소스 밑에서 SRC 메인 자바입니다. 메인 자바 밑에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패키지 이름은 뭐라고 만들어주시냐면 Azure Spring EX2번 여기까지는 기본 패키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이라고 할게요. 도메인. SRC 메인 자바 소스 폴더 코드 잘 보시고요. 거기에서 패키지 이름 Azure Spring EX2번 그리고 도메인. 자, 이렇게 하시고 피니쉬 할게요. 자, 그러면 도메인 패키지가 만들어졌죠? 자, 무엇을 먼저 만드시냐면 보드를 먼저 만들 거예요. 클래스 보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피니쉬 해주시고요. 자, 얘는 뭐냐면 MVC 디자인 패턴에서 모델에 해당하는 클래스예요. 모델. 우리가 스프링을 사용할 때부터는 이제 스프링을 사용할 때부터는 멤버 변수를 다른 말로 필드라고 하기도 하고 프로퍼티라고 부르기도 하죠. 멤버 변수 이름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컬럼 이름과 동일하게 일치시켜 주세요. 그러면 편해요. 안 그러면 안 편해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먼저 만들어져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컬럼 이름들과 이 클래스에서 설계하는 멤버 변수의 이름을 일치시켜 주세요. 이거 일치시켜 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걸 일치시켜 주는 목적은 나중에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에서 getter와 setter를 찾을 때
테이블의 컬럼 이름을 기준으로 쳤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멤버 변수 이름들을 만들어 주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변수 볼까요?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랑 테이블 이름을 다르게 만드셨다면 컬럼 이름들을 다르게 만드셨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저는 뭐라고 돼 있냐면 비에노 타이틀 컨텐츠 유저 아이디에는 언더스코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등록 날짜는 레그 데이트인데 여기에 언더스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언더스코어가 들어가 있고 뷰 카운트인데 여기도 뷰하고 CNT 사이에 언더스코어가 들어가 있고 리플라이 카운트가 리플라이 언더스코어 CNT라고 되어 있고 어태치먼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8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델 클래스를 만드실 때 똑같이 private int bno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private string title private string content private string user id 아마 제가 JSP 할 때 요거 대문자 I를 썼었을 거예요. 그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컬럼 이름하고 맞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다음에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아마 날짜 타입이 있었을 거예요. 데이트 java.sql 사용하지 마시고요. java.util 사용할게요. util을 사용해 주시는 여기 util을 사용하시는 게 나중에 편합니다. reg date. 자, 이거는 자바의 코딩 컨벤션과는 조금 맞진 않아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 혹은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파이썬이나 R과 같은 언어에서는 저기 변수 이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를 언더스코어를 붙여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보통 이렇게 만들진 않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테이블의 컬럼 이름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마이바티스를 쓰기가 편리해져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표기법을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뱀은 꾸불꾸불 되게 길잖아요. 그죠? 예. 마치 뱀처럼 생겼다고 해서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그데이트가 있었고 레그데이트 다음에 뷰 카운트, 리플라이 카운트 이렇게 있었죠. private int view cnt private int reply cnt 마지막으로 private string 어태치먼트. 자, 이게 여기까지가 멤버 변수들 설정한 거예요. 멤버 변수들이고요. 이 멤버 변수의 이름들은 컬럼 이름과 동일해요. 만약에 저랑 다르게 만드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여기 다르게 만드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름들하고 맞춰주세요, 여러분들. 그거하고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생성자예요. 디폴트 생성자 꼭 필요합니다. 디폴트 생성자 필요하고요. 또 하나 뭐가 필요할까요? 또 하나 필요한 거 생성자 모든 거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곧 여기서 만들어 버리세요. 컨스트럭터 전체 선택 generate 이렇게 하면 바로 만들어 주죠.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디폴트 생성자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 갖는 생성자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게터와 세터예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source generate getter setter 전체 선택하세요.
컨텐츠가지고 제너레이트. 자, 그럼 메서드 이름들 보시면은요, 예, 뭐 비에노, get 비에노, set 비에노 특이할 만한 점 없고, get title, set title 역시 특이할 만한 점 없고요. get count, get content, set content 여기도 그렇고요. 자, 유저 아이디 부분 보세요. 유저 아이디에서 i가 소문자, 여기 전부 다 소문자라는 거, u만 대문자예요. getter와 setter 모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gdata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get 다음에 regdata에서 underscore 붙어 있는 거 그대로 붙어 있고 첫 글자가 대문자로 이렇게 찾아요. 이렇게 setter도 마찬가지고요. setter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선언할 때에도 regdat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viewCount도 보세요. get viewCount 전부 소문자인데 첫 글자 V만 대문자고 underscore 사용한 건 underscore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보시죠. 파라미터도 스네이크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toString 메서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toString 메서드 오버라이드 하시면 되겠죠. toString이 필요한 이유는 출력할 때 출력면에서 주소값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출력문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toString 만드는 거예요. 얘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getter, setter까지만 잘 만드시면 돼요. getter, setter까지만. 그래도 만들어 볼게요. string.format 이용해 하셔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format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 클래스가 board 클래스이기 때문에 board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들은 비에노. 이 자리에다가 비에노는 정수였죠. %d. title 문자열이었죠. content 문자열이었죠. 그 다음이 regdate였나요? reg 아 유저 아이디가 먼저였나요? 유저 아이디 문자열이죠. 그 다음에 regdate 문자열로 출력해 주시면 돼요. 문자열. 그 다음에 view cnt 정수고요. reply cnt 정수예요. 어태치먼트는 뺄게요. 일곱 개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맞죠? 그러면 여기에 써주실 거는 뭐냐면 this.bno, this.title, this.content, this.userid, this.regdate, this.viewcount, 마지막으로 reply coun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모델 클래스까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모델 클래스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뀔 일이 없어요. 뭐 테이블에서 컬럼이 추가가 되지 않는 이상 멤버 변수들 추가할 일 없고요. 테이블에서 컬럼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멤버 변수 내용이 바뀌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만들 때 보면 JSP에 비해서 만들 때가 조금 간단해진 게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들을 정의하는 것을 클래스에서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대신에 우리는 XML에서 설정을 할 거예요. 그거를 XML에서 설정을 할 거고요. 네, 그거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getter, setter밖에 없어요. getter, setter 드리고 toString 하나 더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toString 메서드 하나 더 만든 것밖에 없어요. 자, 모델 클래스는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킬 거고요. 조금만 더 할까요? 조금만.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계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보드맵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만들었던 거 있을 거예요. SRC 메인 리소스 밑에서 보드맵을 만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맵퍼 이렇게만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이 안쪽에서 꺽쇠 태그를 쓰기 위해서 꺽쇠 이렇게 써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나요? Delete, Insert, Select, Update. 이거 뭐죠? 이거 뭐냐면 SQL 문장 이름 아닌가요? Select 한번 해볼게요. Select. 자, ID를 Select Al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sult Typ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Type. Type에 여기를요. as.막가스 스프링점 전부 다 쓸게요. 스프링점 ex2번점 여기에 도메인이라고 만들었죠. 그리고 보드라고 만들었어요. 그죠? 보드. 자, 우리는 전체 검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 검색. 전체 검색 SQL 문장의 내용이 전체 검색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보드 타입이 되겠죠. 보드 타입이 되겠죠. 우리가 했었던 게 그거잖아요. Select 한 다음에 Result Set 오면 반복문 안에서 보드 하나씩 만들어서 그 보드를 어레이 리스트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Result 타입을 그한 개, 레코드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장은 뭐예요? Select from 테이블 이름이 보드였었죠. 보드. 그렇죠? 그 다음에 order by를 아마 넣었던 것 같아요. order by BNO 그 다음에 DSC. 자, 이게 우리가 실행시킬 문장 아닌가요? 그렇죠? 보드 테이블에서 전체를 검색을 하는데 출력 결과는 BNO의 내림차순으로 정렬. 이게 우리가 실행할 문장이죠. 맞습니까? 맞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 SQL 문장을 어떻게 실행시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SQL 문장은 테스트해보기에서 여기로 갈게요. 우리 만든 게 여기였었죠. 저도 숨차네요. 두 테스트로 갈게요. SQL 세션 객체가 있었어요. 그죠? SQL 세션 객체가 있었었고, 이 SQL 세션 객체를 이용해서요. 자, SQL 세션 객체를 이용하셔서. 자, return 타입은 무슨 타입이 될 거냐면, list 타입이 될 거예요. list. java.util. 엘리먼트는 무슨 타입이냐면, 보드. as.spring.ex2번의 도메인.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as.spring.ex2번 도메인 보드. 얘가 리턴 타입이 되는 거고요. 리턴 타입이 되는 거고,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 보드 리스트라고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라고만 할게요. 리스트는 SQL sessio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점 해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select list. 자, 여기에 무엇을 써주시냐면 여기에 무엇을 써주시냐면 아까 mapper 있었죠. mapper. 보드 mapper를 보면 보드 mapper에 namespace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뭐라고 썼었냐면 as spring ex2번 mapper 보드 mapper 이렇게 썼었죠. 그대로 복사. namespace를 그대로 복사. 복사한 부분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일 게 있는데 다시 mapper를 한번더 가보시면
매퍼에 우리가 만든 셀렉트 문장이 있는데 여기 아이디가 뭐예요? 셀렉트 올, 그죠? 셀렉트 올 복사. 복사하시고 자, 그럼 이 뒤쪽에다가 점 붙여넣기. 자, 이게 우리가 실행시킬 SQL 문장이다라는 얘기예요. As you, spring, ex2번, mapper, boardmapper.selectall이 우리가 실행시킬 문장이고 실행하면 무엇을 만들어주세요? 리스트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반복문 써볼게요. board b list logger.info b를 그냥 출력을 해볼게요. 아니면 b.toString. info가 아마 오브젝트를 갖는 건 없나 봐요. 오브젝트를 갖는 건 없어서 그냥 b.toStr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넣었죠, 요거. 요거 하나. 유닛 테스트 해보세요.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출력이 됐습니까? 보드 61번, 보드 45번, 보드 44번, 보드 43번. 실행됐어요? 이거 반복문에서 출력한 거예요. 보드 42번, 보드 41번, 보드 21번, 보드 2번, 보드 1번까지. 이렇게 출력한 거는 전부 다 폼을 안에서 출력을 한 거예요. 안 되신 분? 잘 되십니까? 네, 되셨으면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